올렌시아 염색약은요, 여러 가지 그 천연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 나서 저희 또 산화제 네. 네, 이렇게 해서 믹스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잘 혼합이 잘 돼요. 네, 이렇게 1제를 먼저 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제를 믹스하시면 네, 이렇게 잘 섞여요. 이렇게 네, 따로 안 놀고.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 모발에 도포하게. 안녕하세요, 머만드리입니다. 자, 머만드리 지금 산화제 9% 하고요, 탈색약 하고 1:1 하고 저희 아쿠아프레티네이 세펌프하고 파워하고 믹스해서 지금 또 탈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화제 9%예요. 근데 뭐 일단 아직은 따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모까지 한번 빼볼게요. 백금발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색깔은 원래 피카의 올렌시아의 빨간색이에요. 근데 굉장히 빨간색이 예쁜데 그 과정을 가기 전에 한번 백금발로 한번 도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 머리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번에 1차적으로 탈색을 산화제 9% 해서 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머리는 따갑지는 않아요. 네, 자,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9%를 하고 있는데 따갑지가 않아요. 전혀 따갑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쿠아프레티네이 세 펌프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금 산화제 9%인데 전혀 따갑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여기다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에서 또 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산화제 9%로 하고 있습니다. 산화제 9%에 지금 미친 탈색이라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뺄 수 있다면 또 획기적이지 않나요? 네, 전혀 뜨거운 거나 뭐 따갑거나 두피에 전혀 자극이 없어요.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염색을 하고 있어요. 탈색을, 그러니까 백금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올렌시아의 그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굉장히 색깔이 예쁜데 그거를 하는 과정의 중간에 지금 탈색 산화제 9%하고 탈색약하고 1:1 그리고 아쿠아프렌틴A 세펌프 그 다음에 파워를 넣어서 지금 탈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거든요. 근데 두피가 하나도 따갑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탈색약하고 산화제 9% 또 파워 한 펌프하고 자 아쿠아프레티네이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처리도 또 10분 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근데 지금 두피가 하나도 안 따가워요. 산화제 9%예요. 하나도 안 따가워요. 네, 저 열처리도 또 10분 할 거거든요. 네, 지금 열처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탈색약하고 산화제는 9%예요. 9%하고 1:1로 하고 그 다음에 아쿠아프레티네이 세펌프 파워 이렇게 넣어서 지금 탈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열처리 10분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 상식에는 지금 되게 뜨겁거나 뭐 두피가 막 팔딱팔딱 뛰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거짓말 같죠?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또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탈색을 하고 있는데 산화제, 그러니까 탈색약하고 산화제하고 산화제 9%를 1:1로 했어요. 거기에
파워하고 아쿠아프로틴의 세 펌프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도포하고 열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열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 처리 하면서, 열 처리는 제가 지금 10분 하고 있거든요. 하고 또 자연 10분 해서 20분 있다가 헹구고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렌시아에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이 굉장히 예쁜 빨간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지금 백금발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 탈색을 지금 산화제 9%예요. 거기에 이렇게 열 처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근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피는 하나도 안 따갑고 시원해요. 네. 자, 지켜봐 주세요.